네, 이번에는 스피어라이트 한번 볼게요. 스피어라이트. 네, 스피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렉탱글 라이트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스피어라이트는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잘 저는 많이 쓰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데 의의를 좀 두려고 하고요. 일단 스피어라이트를 클릭을 하시고, 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드래그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움직여보면 이제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한이 정도 크기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네. 이 부분은 안 따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네,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움직이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네, 요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요 안에. 네, 그 다음에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피어라이트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자, 빛은 이렇게 되는데, 렌더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것도 지금 빛이 네,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외부에 들어오는 빛 말고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멈추겠습니다. 빛이 조명이 약한가 싶어서 조명을 과감하게 100배 해줘도 변함이 없어요. 그쵸? 자, 왜냐면 이제 이 빛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좀 키워볼게요. 3으로. 그리고 네, 했더니 이렇게 커졌죠? 3. 요거를 다시 2.6이나 이렇게 네, 정도. 그리고 씬 2번을 클릭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보면 네, 일단 빛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얘도 지금 광원이 빛을 내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빛이 나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지금 향하는 빛은 얘를 조금 비추고 있고, 네, 벽으로도 조금 가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그이 조명에 의해서 뭐 바닥이 좀 밝아진 느낌이나 이런 느낌은 좀안 들어요. 그림자가 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조명 값을 네, 원래 30이었는데 3000으로 만들었잖아요. 다시 10배. 3만. 조명해 볼게요. 그 렉탱글 라이트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라이트에 지금 그 이전 버전하고 다르게 노 디케이 값이 이제 체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디케이라는 건 뭐냐면 이 거리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그 옵션,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옵션이 기본적으로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는 빛이 강하고 멀어지면서 빛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만까지 했는데도 빛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씬에서 이 조명에 의한 빛이 지금 이제 그 주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바닥이나 이런 데 원하는 빛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인텐시티 값을 좀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0배 더 올릴게요. 30만. 렌더를 하면 이제 적당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엄청 밝네요. 네. 멈추고, 얘를 1로 바꾸고요. 그리고 컬러도, 조명 컬러도 조금
네, 색깔을 따뜻한 색. 조금 너무 노랗죠? 네, 이 정도. 네. 여기 있는 이 컬러 이런 거잘안 되시면 여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예, 요거 포인트를 좀 찍어서 요 RGB 값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조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될것 같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약간 분위기가 네, 이런 조명의 배결전구 조명에서 나오는 빛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라이트 번을 조금 낮춰주시고 익스포저 컨트라스트도 조금 더 강하게 또 화이트 밸런스 네, 화이트 밸런스에서도 조금 컬러 조절이 되죠. 네, 이렇게 네, 좀더 노랗게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피어라이트를 이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대충 이 빛에 의해서 나오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실내 조명에서는, 실내에서는 이 스피어라이트를 뭐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잘안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걸잘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옵션에서 인비저블 켜면 네, 광원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보시면 인비저블 켜주면 네, 가운데 광원이 안 보여요. 기본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조명 있죠? 조명의 형태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노디케이는 당연히 이걸 끄면 네, 이렇게 네, 빛이 돼서 지금 켜놓으면 지금 렌더를 해보면은 네, 다 타버리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익스포저를 낮춘다 하더라도 네 엄청 강한 빛이 돼가지고 그래서 실내에서는 노디케이를 켜고 네이 값을 뭐25 정도 낮추면 대충 빛이 나오긴 하는데 네 어색하죠 아무래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주로 그럼 어떻게 쓰느냐? 스피어라이트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지난번에 렉탱글 라이트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죠? 조명이? 네, 여기. 자, 이렇게 해놓고, 태양을 꺼야 돼요. 태양을 꺼놓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디케이가 켜져 있기 때문에, 노디케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치 태양처럼, 왜 이렇게, 외부빛을, 내가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보면 이제 그림자가 좀 선명하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자가 선명할 때는 네,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여기서 한50 정도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키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가 흐려졌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태양 가지고도 그 태양으로 뭐 당연히 빛을 만드는 게 좋겠지만 네, 태양이 아닌 이런 그 라이팅을 갖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 좀 노랗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란 느낌을 안 주고
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그 태양이 써니 그 시간대별로 그런 빛을 셋그 다르게 해주는 스카이 라이트인가요? 그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상쇄시켜 게 없이 그런 거 없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노란 거는 예, 당연히 인바이러먼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바이러먼트에서 스카이를 꺼주고 네, 렌더를 해보면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하얀색 빛으로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을 만들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시 또 흰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빛이 조금 들어오긴 하겠죠. 주변 빛이. 네,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던 그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하늘의 색깔에 따른 색깔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하늘색이 이제 창문 바깥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줄 수가 있죠. 예, 없애주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빛만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상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깔끔한 느낌이 좀 나겠죠. 예, 노란빛, 파란빛 이런 게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라이트는 태양 대신으로 써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만 태양빛으로 쓴다고 했을 때또 단점은 태양빛은 그림자가 예, 좀 전에 그 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퍼져 보여요. 이렇게 당연히 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태양빛하고는 당연히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왜냐면 이 탑에서 보면 네, 이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림자도 이그 창문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그림자도 이렇게 퍼져서 벽에 이렇게 맺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까이 놓는 게 아니고 될수 있으면 이제 멀리 놔야 이렇게 네,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덜 합니다. 이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슨 느낌이 나냐면 그 이제 조명 같은 느낌이 나요. 외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가로등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고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놔야 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놔야 좀 어색함이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를 좀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창문에서 내가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자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이거는 이제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네, 무브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쵸? 올려주고 멀리 보내고 싶으면 이 점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멀리 보내시면 돼요. 다시 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씬 돌아가서 렌더를 해보면 네, 태양의 그 빛하고 하늘 네, 비슷하게 좀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런 다음에 얘하고 이거하고 네, 얘하고 두 개를 합쳐서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룹. 자, 그룹으로 만들고 네, 얘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절하기에 좀 이게 더 쉽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피어라이트를 좀 알아봤습니다. 스피어라이트. 네, 잘 사용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피어라이트는.